제 하시죠. 네. 오세요. 첫 번째.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. 네.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. 네.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. 가까이 가지 마. 네. 이름 얘기하면 저 책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름은 말하실 필요 없어요. 네.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? 박씨요.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? 70년 7월 10일. 보니까만 보면 돼요? 네, 신랑카도. 네, 아시고. 성씨가 어떻게 돼요? 김씨요. 생년월일이 9월 3일이요. 몇 년생이요? 70년생이요. 엄마가 여기 들어오니까 좀 내가 좀 이상하다. 몸이 이상한 게 아니고 뭐 좀 기운이 뭐 좀 이상한. 잠깐 봐드릴게요. 엄마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. 그냥 가슴 추구네. 네. 아빠는 무슨 사업이에요? 네. 긴장하지 마세요. 뭐 무슨 긴장을 딱딱하게 긴장하지 마요. 점집 뭐 제가 보니까 뭐 보니까 점집 뭐 여기 처음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. 네. 일단 뭐 제가 본인 사주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. 네. 그냥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만 하세요. 저도 지금 이 무슨 기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혹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자식 키우고 아저씨 뒷바라지 하면서 평범하게 잘 살아왔는데 최근 한 길면 3년이고 아니면 한 2년 정도 그때부터 본인이 좀 이 신경 변화 좀 있지 않았어요? 신경 변화 좀 없었어요? 예를 들어 뭐 뭐라 표현해야 되노? 네, 그전하고 이래 잘 본인이 조금 틀리졌다는 거 못 느꼈어요? 뭐 엄마로서 뭐 부인으로서 이래 좀 행동이 변화가 좀 있었죠? 네. 네? 집이 좀 답답하다는 느낌도. 집이 답답해서 저녁 때면 좀 외출도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안 했는데 외출도 하고 네. 밖에 친구들 좀 만나고 그랬죠. 네.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모르겠어요. 지금 뭐 제 눈에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인다고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이래 좀 그런 쉽게 표현해서 뭐 지금 본인한테 뭐가 지금 따라다닌 것 같아요. 제가 말하는 거는 혹시 한 그 신경 변화했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죠 한 2년? 2, 3년? 그때 뭐,
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.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, 뭐, 먼 친척이나 아니면 주위의 친구나 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죽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있어요? 글쎄, 예. 그 몇 년 전에 우리 친구가 안 좋은 일을 좀 당해가지고 제가 그 보낸 적이 있습니다. 그 그냥 친구, 또 조금 가까운 친구죠. 예. 그게 한 3년 정도 돼요. 예. 모르지만 사실 뭐 그 친구가 지금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인 지금 네. 신경 변화가 오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거 뭐 뜻대로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어차피 이거 힘들 건데 꿈도 많이 꾸고 뭐 가위도 눌리지고 이런 거 많이 그렇죠 지금 몸도 무겁고 네 그래서 병원에 가봐도 뭐 네. 별 뭐 뚜렷한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봐도 뭐 별 그런 건 없고 네. 근데 뭐 좀 몸이 항상 피곤하고 네 무기력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또 다른 데 한번 이렇게 점집 한번 가본 적 있죠 네 이번에. 뭐 저하고 이렇게 이런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건 아니래도 뭐 본인 뭐 이래 뭐 바람이 부네 뭐 예,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. 예, 조상. 예. 본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기운을 좀 이런 귀신을 네. 좀 잘 타는 그런 사주입니다.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상갓집 같은 것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, 이런 거 좋은데. 이래 붙어 다니고 이게 왜 이 친구분인지 뭔지 몰라도 이래 영가가 이렇게 본인한테 붙어 다니는지 이거는 가만히 놔둬 가지고는 이게 좀 뭐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네 지금 본인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고 하는 게 지금 이거네. 네. 이거는 뭐 따로 뭐 무슨 뭐 저하고 인연이 되면 다음에 한번 뭐 저희 집을 한번 시간을 맞춰서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대한 뭐 무슨 뭐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. 이거는 뭐 말로서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. 예,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본인 옆에 아저씨 말고 또 남자분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뭐 남자친구예요?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그냥 본인하고 인연이 돼서는 안 될 인연이니까 그 남자친구분하고 이렇게 뭐 깊게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이분하고 깊게 만나게 되다 보면 본인이 이 남자로 인해서 구슬 뒤에 망신이 따라 들어갑니다. 네, 그러니까 절대 뭐 남녀간에 덕을 보고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라든지 이런 이런 친구로 지내더라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보고 그런 만남은 뭐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볼 거는 거는 없어요 볼 거는 거는 없는데 다만 건강 쪽으로 올해 조금만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 사업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전도 막혔던 금전 올해 뭐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생각지도 않은 데서 그는 돈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사업적으로는 올해 상당히 아저씨가 조금 이 운이 열려가 있어서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뭐 가장 심각한 거는 본인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게 혼자서 뭐 마음을 잡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. 본인도 모르게, 나도 모르게
밤만 되면 없는 약속을 만들어서 밖에 나가게 되고, 그전에는 뭐 술도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제 술 먹는 횟수도 잦아지고, 그런 게 아마 제 할머니는 이것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고 봐요. 원인이라 보는데 이게 뭐 점집에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한다고 해서 상담으로 끝나고 해서 이게 다 엄마가 예전의 모습으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무슨 비방비책이라든지 무슨 해결 방안을 엄마가 이런 맞는 선생님하고 좀 진지하게 상의를 하셔서 빨리 해결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이게 좀 더 지쳐지면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말고도 한번 그는 이 귀신이 이렇게 들어오고 따라다니고 하면 그 귀신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귀신들이 왕래를 하거든요.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몸은 몸대로 지치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금전은 금전대로 손에 들어왔다 바람처럼 모아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나가고 좀 가정생활하기가 힘들 정도 시간이 오래 주면은 가정생활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그럴 정도 되니까 하루빨리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. 했으면 좋겠고 제가 뭐 자녀분들은 이름은 안 냈는데 크게 엄마 아빠를 봐도 자녀 자식들이 자식 세 명이죠. 아 네. 예, 예. 자식 중에 뭐 이렇게 손가락 아픈 자식 현재로서는 뭐 어리겠지만 그런 애 안 보이고 애들이 뭐 뛰어놀면서 다치기도 하지만은 애가 다쳐가지고 엄마 아빠가 놀라거나 그런 거 전혀 안 보이니까 제가 자식은 굳이 사주를 풀고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. 제일 걱정인 건 아저씨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저씨는 올해 그냥 건강만 조금 엄마가 챙겨주시면 되고 엄마 이부터 좀 빨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나 네.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있어요? 아니요 일단 네. 다음에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네, 굳이 뭐 저희 집에 안 오 뭐 이렇게 이불로 안 오셔도 되니까 네. 본인이 맞는 선생님 가고 그 전에 또 가는 집이 있으면 그 선생님 네. 뭐 한번 만나 보고 그렇게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전화드려서 미리 예약드리고 예 저희한테 저한테 오실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예. 주시고 저하고 시간을 맞춰서 예.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예. 네, 사장님! 네? 여보세요?